우리나라 최고의 기름장어 이낙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자뻑 기름칠을 하도 했습니다. 자뻑 기름칠을 하는데 윤석열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윤석열보다도 저쪽에서는 최재형을 훨씬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윤석열보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더 무서워할까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면서 간간이 직분에서 벗어난다, 좀 더 직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저격을 하는데, 이게 누구랑 인터뷰를 했냐면 국민일보랑 인터뷰하면서 나온 현상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기 직분을 벗어나는 것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면서 일단 자기한테 기름칠을 확 해버립니다. 우선 지부터 기름칠, 정확하게 기름장가 딱 대고 나서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직분을 마음대로 넘나들까 마뜩잡게 느껴진다. 자기는 직분을 잘 지켜온 기름장인데 왜 저 사람들은 직분 범위를 마음대로 넘나들까, 자기로 볼 때는 마뜩찮다. 그런데 이 발언을 듣고 질문을 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기름장어한테 물어봤거든요. 기름장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냐는 이런 질문에 물어보니까 특정 발언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면서 또 기름칠을 하고 빠져버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질문이죠. 윤석열에 대해서 기름칠을 쫙 하고 또 쫙 미끄러져서 지금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독재와 저기 진짜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꺼내니까 기름칠, 워낙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자들은 다 기름장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1호 기름장어. 이 기름칠하고 쫙 빠져나갔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확 무느냐면 본능적으로 자기한테 최고로 경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꽉 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즉 월성 1억이 폐쇄한 거요,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41%밖에 못 얻었는데 이게 어째서 국민 합의냐고 발언했던 최재형 원장의 발언을 먼저 언급하면서 최재형 원장은 직분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놀랐다면서 최재형 원장을 확 물어뜯습니다. 이거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름장어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는데 본능이 갑자기 발동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 강력한 경쟁자는 윤석열보다는 최재형이 될 수가 있다. 크기 전에 밟아야지 이거죠. 더 크기 전에 밟아야겠다. 그런데 이 기름장어가 아무리 기름장어가 밟아도 밟는 순간 더 큰다는 걸 이 사람은 알 텐데, 이거 이 기름장어 공부를 또 했어요. 이게 기사 출신 아닙니까? 이 기름장어가 눈치는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 감을 탁 놓친 것 같아요. 윤석열을 차라리 물어뜯는 게 나았을 텐데 본능적으로 최재형을 확 물어뜯어. 어라, 최재형이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기름장어가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질문 딱 한 카트에서 딱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권의 대권 지지율 1위가 누구예요? 바로 기름장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권의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인 기름장어가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게 여기서 덜통이 빡 납니다. 뭐 이 사람 기름장어가 이렇게 판단해? 기름장어 판단력은 아주 저기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야, 근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름장어가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직분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 놀랐다. 이 말은 뭡니까? 자뻑이죠. 즉 자신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왜냐? 감사원장의 직분은요, 대통령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요체가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은 행정부에서 임명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기구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감사하고 감사를 말리는 사람들의 벽을 타고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이 기름장어가 말을 실수를 한 건지 어쩐 건지 이걸 공격을 해버렸어요.
자, 요게 정말 재밌는 장면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면 또 괜찮겠다. 그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또 있다? 어라? 이건 또 뭐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재형과 윤석열의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프레임을 걸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걸고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스크럼이 뭡니까? 연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스크럼. 어? 안 보이나? 요 스크럼. 네.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또 나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제일 먼저 치고 나갔던 사람은 전데, 누가 또 이런 그림을 내다봤지? 하니까 저는 또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알아? 최재형과 윤석열의 스크럼이다? 이게 또 어디서 나왔냐니까 문화일보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 어라? 제법 똑똑한 사람이 있네.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브리핑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저께부터 제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최재형, 윤석열 프레임. 이 프레임에서 정말 좋은 프레임 하나가 뭐냐? 민주주의 회복 요단입니다. 요거는요, 정말로 연구가 많이 된 프레임이에요. 그러면서 최재형 플러스 윤석열이 민주주의 회복 스크럼, 즉 연대, 민주주의 회복 연대한다. 이렇게 되면요, 통합당요, 단숨에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이서. 그러면서 누가 되든 경쟁을 하면은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경쟁을 해야 국민의 관심을 끌고 흥행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정말 재밌어지면, 지금 통합당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그 대권 후보들,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데, 그 도토리 키가 워낙 커서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박 많은 도토리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수박이 굴러버리는 게 낫지 도토리 100번 굴러가봤자 요만큼, 도토리 100날 굴러봤자 요만큼 가잖아요. 수박 한 바퀴 휙 굴러가면 저만큼 가버리잖아요. 수박 한번 구르는 게 낫습니까? 도토리 100번 구르는 게 낫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면. 근데 제가 여권의 대권 후보들을 무시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저만의 논리를, 제가 이 프레임을 확산시키는 줄 알았는데 또 있었구나. 와, 놀랐다. 문화일보에서 이걸 내다봤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뜹니다.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아시는 분 손, 아시는 분 계실 거야. 이것을 예수 효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그 신도들을 진짜로 사자먹이 밥으로 던져줬는데도 탄압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그것을 예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을 탄압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뜨죠. 그런데 윤석열 혼자 떠가지고는 20%를 넘기기 힘들어요. 여기에는 누군가 경쟁이 붙어져야 해요. 그런데 가장 경쟁이 잘 붙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재형 원장이에요. 검사원장. 둘 다 사정기관의 총수죠.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소설보다 재밌습니까? 아니, 삼국지가 재밌습니까? 정광용의 프레임론이 재밌습니까? 선택해보세요. 정광용의 프레임론이 훨씬 재밌지.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주에 터뜨립니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폐쇄가 완전히 서류를 조작했고, 서류 조작한 거는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여러분 11시쯤에 방송 하나 나갑니다. 그거 꼭 보세요. 꼭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몽땅 조작해낸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면은 그게 나오는 순간 문재인은 또 뭐가 됩니까? 윤석열한테 맞아서 지금 움직이기가 이만하게 되는데, 여기 최재형인데 감사원장으로서 나머지 한쪽 눈까지 때려보면 눈탱이, 양쪽이 삐지도 않을 겁니다. 눈탱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그러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주먹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자, 이 주먹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의 관심을 더 많이 끌어당기죠. 국민의 관심 없는 경쟁은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같아집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 관심이 있나요? 적은 다른 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재미가 없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흥행 참패, 다음 대권 또 참패입니다. 지금 벌써 딱 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물 건너갔구나. 뭐 관심이 있어야죠. 언론이 보도를 합니까? 마치 태극기 집회 보도 안 하듯이 민주당 전당대회도 보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재미가 없어요. 이미
국민흥행에서는 참패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윤석열과 최재형, 최재형과 윤석열 이래 되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탄압받아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아마 탄핵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사면 초계에 몰려 있거든요. 감사원장 한 사람에 감사위원이 다섯 명 있는데 이 다섯 명이 다 문파입니다. 감사원장 전체가 반대하는데 최재형 혼자서 지금 일 추진이 안 돼요. 다수결이 안 돼요. 다수결이 안 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밑질 노릇이에요. 이 다섯 명이 전부 다 최재형 감사원장 발목을 꽉 잡고 있거든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나와도 이 다섯 명이 사인을 안 하면 발표를 못 해요. 이걸 어떻게 타고 넘어갈 것이냐. 이게 정말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는 주어진 당장의 숙제인데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가 돼 또 있습니까? 식물총장이 돼 있죠. 화분이 돼 있습니다. 아예. 식물총장이 돼 있으면서 지지율은 더 올라가. 그죠? 자꾸 두들기 패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학계라 그래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자꾸 두들기 팰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안에서는 다섯 명의 감사위원이, 밖에서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거 두들기 패야 되잖아요. 안 패다간 자기네들이 죽을 판인데 팰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 맞으면 맞을수록 뭐라 된다? 예수 효과로 인해서 뜬다. 뜨면은 쌍방이 뭐가 되느냐? 스크럼을 짤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저만 내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프레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설파한 사람 아닙니까? 3일이나 지났죠. 첫 설파 시작한 지로. 그랬는데 문화일보가 이걸 딱 내다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정치권의 정통한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 권력에 맞서서 소신을 지키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함께 향후 스크럼을 짠 뒤 잘못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에 나서면 바로 대통령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혼자는 안 된다 이거죠. 혼자서는 안 돼요. 20% 비기 또 있습니다. 10% 비기 넘어가면 20% 비기 또 있어요. 이거 못 넘어가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뭐 혼자서는 잘할 거야. 그건 6살짜리 이야기고. 이 정도 레벨이 되면 혼자서는 안 돼요. 지금 그 민주당도 전당대회 하면서 흥행 띄우기를 위해서 그렇게 고심을 하는데 안 떠요. 어느 기자가 보도를 해요. 거기 가서 재미도 없는데. 뭐 이슈거리가 있어야 하지. 저희끼리 물고 뜯고 싸우질 않잖아요. 왜냐?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 문재인이 다치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요.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쾅 하고 막 서로 막 흠하게 싸운다 이러면 흥행이 돼요. 되는데 그럼 누가 다쳐요? 바깥에 있는 문재인이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걸.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로 싸우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재미가 없어져 버려서. 싸움은 지금도 재미를 가질 수, 뭐 불러올 수 있는데 싸우질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흥행 끝. 이제는 다음 대권도 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는 또 선의 경쟁 내지는 피튀기에 좀 싸워대면 지지자들끼리도 막 맥살 잡고 흔들 정도로 싸워대면 여기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재형, 윤석열, 민주주의 회복 스크럼이 완성되면 되는데 잘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죠? 예측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 역시도 기름자가처럼 미끄럼지를 타고 넘어가야 이게 재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기름장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판단의 몫은 구독자 여러분께 넘기겠습니다. 최재형과 윤석열의 민주주의 회복 스크럼 작전. 성공할 것이냐? 장장장장 하면서 문화일보를 보면서 아차, 정광중이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워딩을 잘했다. 정관리보다 똑똑한 점이 있다. 뭐냐? 민주주의 회복 스크럼이란 단어는 문화일보 겁니다. 제 게 아니고 문화일보가 이 단어를 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관용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잘하다.